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3 학생들이 80일 만에 등교했습니다. 등교 개학 첫날부터 학교는 분주하게 돌아갔고 학생 200여 명이 발열 등의 증세 때문에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5.18 40주년에 맞춰 보안부대 예터 등 사적지들이 한시적으로 개방됐지만 관리 부실과 준비 부족 때문에 개방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투쟁 중인 홍콩 시민들이 광주 시민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며 연대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백운 고가도로 철거 공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이어서 통행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고3 학생들이 어제 등교했습니다. 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수능 시험도 미뤄졌지만 시험은 채 2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개학 첫날부터 바이러스와 학습 공백을 함께 막느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발길이 끊겼던 교정이 모처럼 시끌벅적합니다. 반가움도 잠시. 발열 검사를 통과하고 교실로 들어온 학생들은 곧장 3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모의고사는 제한된 여건에서 시험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으니까 첫날 모의고사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지난달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푸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치러졌던 시험이지만 수능 시험과 동일하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 등교 첫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코로나도 걱정이지만 학교와 학생들은 늦춰진 학사 일정을 맞추려면 갈 길이 멉니다. 시험 부담이나 이런 게 더 큰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개학이 미뤄지면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시험 그리고 여러 대회 그리고 여러 학사 일정들이 미뤄지는 게 고3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되는 8월까지 지필고사와 모의고사 등 최소 5번의 시험을 봐야 합니다. 특히 3학년 1학기까지 성적만 반영되는 수시 모집 전형을 위해서 중간 기말고사를 한 달 간격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지침상 방과 후 수업과 자율학습도 금지돼 학습량이 부족해지진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방과 후 수업하고 야간 자습을 희망하는 학생들 위주로 이제 하기로 계획을 짰었는데 교육청에서 전면 금지. 학교는 안전한 가운데 수업이 진행되도록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등교 시엔 물론 매 수업 시간마다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급식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되거나 교사 지도하에 반별로 점심을 먹는 등 접촉이 최소화됩니다.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생활 지도에 임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은 의심 증상을 보인 221명의 학생을 등교 중지시키거나 선별 진료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의 학생들도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요. 모처럼 아이들의 수다가 넘쳐난 섬마을 초등학교를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경도의 한 초등학교.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체온을 체크합니다. 체온 됐어요? 육지에서 학교가 있는 섬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에 일찌감치 선착장으로 나왔습니다. 보고 싶던 친구들과 제잘되며 등교하는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좋아요. 뭘 제일 하고 싶어 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많이 놀 거예요. 기나긴 방학을 끝낸 학부모들도 홀가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도 좀 이제 지겨웠던 것도 이제 많이 해소될 것 같고 하여튼간 개학이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1차 등교 개학 대상에는 고3뿐 아니라 60명 이하 작은 학교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작은 학교가 가장 많은 전남 지역에서는 1만 600여 명, 전체 초중학생의 8%가 등교했습니다. 텅 빈 학교를 지켰던 교사들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치는 학교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학생들이 없다가 오늘 처음으로 보는 아이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학생들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저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여전한 상황.
교육청은 다섯 차례 등교가 연기되는 동안 방역 대책을 충분히 세웠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해 법정 수업 일수의 20%까지는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등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서 선선하다가도 덥기도 한 요즘입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1.6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평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면서 약간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아침 기온보다 13도가량 훌쩍 오른 25도로 어제보다도 2, 3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큰 일교차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종일 맑겠는데요. 오전 중에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합니다.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40주년을 맞아 주요 5.18 사적지가 시민에게 공개됐는데요. 하지만 수년간 방치된 상태 그대로 공개되거나 제대로 안내가 안 되는 등 반쪽 개방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궁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성이 자란 잡초 뒤로 폐허가 된 건물이 보입니다. 농작물 재배금지 팻말이 무색하게 팻말 앞에는 텃밭이 가꿔져 있습니다. 광주 5.18 사적지 제26호인 옛 505 보안부대입니다. 5.18 기간 군의 실질적인 지휘부 역할을 하고 광주 시민을 잔혹하게 고문한 곳입니다. 5.18 40주년을 맞아 5.18 역사탐방 코스로 일반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된 모습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개방하는 행사가 연락 와서 미리 했을 텐데 그런 전혀 통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부랴부랴 알고 이렇게. 또 다른 5.18 사적지인 옛 적십자병원입니다. 5.18 기간 부상당한 시민이 치료받고 헌혈 운동이 일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정작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유지인 탓에 건물 내부는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 오랫동안 방치돼서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임시 개방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박관현 열사 등 항쟁 지도부가 수감되어 고초를 겪었던 옛 광주교도소도 반쪽 개방이란 말이 나옵니다. 공개 기간 9일 가운데 6일만 공개됐기 때문인데 이를 알리는 안내문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손님들 안내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열쇠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5.18 40주년을 맞아 5.18 사적지 다섯 곳을 개방하고 안내 해설을 한다고 시민들에게 알린 5.18 기념재단은 준비가 부족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환경 정비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면서 네. 준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가 부족한 건 사실이었어요. 40년 전 광주의 아픔과 진실을 간직한 5.18 사적지는 모두 29곳. 그 숭고한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려면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5.18 40주년에 맞춰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홍콩 연대회의는 홍콩 시민 24명이 영상과 사파, 메시지 등의 형태로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의 광주가 오늘의 홍콩이라며 40년 전 광주 시민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시하면서 홍콩 민주화 운동에도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요즘에 동네 서점은 책도 판매하고 인문학 모임도 여는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죠. 80년 당시 시민군의 사랑방이었던 녹두서점처럼 5월 정신을 알리는 5월 서가 프로젝트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국 동네 책방에서 열립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5월 서가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벤트인가요?
네, 시소설, 에세이, 그리고 동화책 등 오후를 이야기하는 도서를 선정하고요. 또 책 속 문장들을 책방에서 전시합니다. 5월 서가에 참여하는 책방에서는 5.18 기념재단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 그리고 17종의 도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컬러링북, 입체, 퍼즐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전시 그리워하시는 그렇죠. 분들 네, 참 네. 많으신데요. 네. 동네 책방에서 진행되는 문장 전시는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하신 문장 전시라는 말에서처럼 5.18 관련 책에서 발췌한 문장을 전시합니다. 네, 광산구에 있는 애지책방은 그림책 연구소를 함께 하고 있던데요. 네, 서진전 작가의 일기 형식 책 오늘은 5월 18일에서 누나가 보고 싶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5.18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누나를 생각하며 쓴 일기문입니다. 네, 책방 양림동 러브앤프리에서는요. 요즘 광주 생각이라는 예, 문장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5.18 민주화 운동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건으로 다뤄져 왔다면 그 안에 있는 가치에 대해 가르치고 싶어요. 더 이상 사건으로 조명하지는 말자는 거군요. 네. 또 소년에서에서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책 속 문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5월 서가에 참여하는 동네 책방들은 그럼 네.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인터넷 5월길 홈페이지에서 5월길 여행 클릭하시면은 각 책방마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13곳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 가시면 이음 책방, 뭐 남해 아마도 책방, 부산 책과 아이들, 대전 다다르다 등에서도 함께 하니까요. 생활 속에서 5.18의 가치를 부담 없이 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5월 서가 프로젝트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문장 전시는 6월 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5.18 기념재단에서는 5월 서가를 전국으로 50여 곳 정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책과의 만남은 결국은 필자와 독자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 네, 5.18을 주입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남구의 관문 역할을 해온 백운 고가차도의 철거 공사가 다음 달 4일부터 본격화됩니다. 광주시는 백운광장 주변 지장물을 우선 이설하고 추가 차로를 확보한 뒤 통제가 시작되는 6월 4일에 안전한 철거를 기원하는 기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고가차도 철거 공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고 2023년까지 도시철도와 지하차도가 함께 건설될 예정입니다. 백운광장은 하루 평균 14만 2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의 중심지여서 철거 공사가 시작될 경우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중순 담양의 골프장에서 발생한 피탄 사고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재발 방지 대책을 육군본부에 요구했습니다. 전남에 주둔 중인 대대급 이상 군부대는 모두 24곳으로 이 가운데 11곳이 반경 4km 안에 골프장이 있어 사격장 운영상 안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육군본부에 11공수 사격장 폐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육군본부는 실내 방음사격장이나 차단벽 설치를 국방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두개도 다섯 개 투수를 해온 것입니다. 소리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던지는 소리 아닙니까? 예, 최영우의 타구는 멀리 갑니다. 쭉! 최영우! 최영우 선수 어제는 안타 없었습니다만 오늘 스테일리와 런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2대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즈. 야, 이렇게 되면 뭐 기아 타이거즈 중심가잖아요. 뭐 리그에서 틀렸네요. 될 정도로 완벽한 타선을 움직이게 되네요. 자, 잘 맞췄어요. 우주가 지킵니다. 우주가 완전히 깨뜨렸어요. 펜스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1루 주자는 벌써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타자전은 2루에 박찬호의 1타점 1루타 바로 추가 득점에 승부하는 기아 타이거즈. 자, 손을 때렸습니다. 좌완과 중에 우대골 때 올라갑니다. 좌완과 깨끗한 한타 펜스까지 올라갔고 여유있게 터커 홈을 향합니다. 최영우도 벌써 3루 통과.
2타점 1호타.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잡았고, 자 그리고 1루로 갑니다. 1루, 1루에서 1루에 스코어. 트리플 플레이가 나오는군요. 나주환 3루수 힘찬한 타구를 처리하면서 3아웃을 가만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전에 잡아당겼어요. 좌측 갑니다. 나주환의 타구 멀리 나주환입니다. 아 한승태 선수네. 네네. 포크볼로 보이거든요. 아, 떨어지는 공을 그대로 잡아 올렸어요. 예. 그래도 안타가 두 개 나오네요. 안치홍과 이대호. 자, 3루수 잡았고요. 그리고 1루에 던지면서 경기 끝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승리, 오늘은 6대 0의 승리.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 도시공원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까지 24개 공원 25개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모두 마칠 예정이어서 공원 용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시공원 25곳 중 17곳이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거나 신청했고 나머지는 신청을 준비 중이지만 다음 달까지 인가 고시가 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토지 보상가 감정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상이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 지역 수출이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호남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12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 줄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4분기 150억 8천만 달러를 고점으로 호남 지역 수출은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5.18 당시 일선 병원에서 활약했던 간호사들의 구술 증언집이 발간됐습니다. 광주 기독병원과 적십자병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10명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요. 밀려드는 부상 환자를 치료하고 피가 부족해 헌혈도 하는 등 간호사들의 헌신이 담겼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80년 당시 간호사들의 기억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첫 결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이 고려인 동포의 생명을 구할 B형 헌혈자를 찾고 있습니다. 고려인 차스라와 씨는 현재 뇌출혈, 두개골 골절, 간암으로 광주 신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헌혈자 수가 감소하면서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졌고 차스라와 씨도 치료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정 헌혈을 해주실 분은 환자 이름, 드사이 차스라와, 지정병원 광주 신가병원을 확인한 후 헌혈의 집 광주 송정역센터 등 혈액원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도심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금남로와 상무대로에 클린로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클린로드는 지하수를 중앙분리대로 내보내 도로를 세척하는 시스템인데요. 평상시엔 하루에 한 번, 폭염이나 미세먼지 특보 때는 최대 네 번까지 작동합니다. 금남로 구간은 11월, 상무대로 구간은 9월까지 운영됩니다.